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력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자신감 넘치고 두려움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그 권력을 잃을까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추락의 공포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8장 16-29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권력에 덫에 빠진 두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람과 아시야, 이 두 왕은 어떻게 권력을 얻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17절을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왕이 되어 8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람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그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런 집안과 연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정치적 안정과 권력 강화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통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2절을 보면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여호람의 악한 통치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악한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권력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는 여호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아버지의 전처를 밟습니다. 26-27절을 보면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시아도 권력을 위해 악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합의 집과 연합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8-29절을 보면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호람과 아시아는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여호람과 아시아의 악한 선택은 그들의 왕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당장은 이득이 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여호람과 아시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권력이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종종 두려움에서 태동해 다시 더 큰 두려움을 낳는다. 잘 인정하지 않지만 권력자도 실제로는 자신을 아주 약하게 여긴다.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으려면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진정으로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권력의 덫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력의 덫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